소개룸 소피텔소 방콕 호텔의 코지룸입니다. 코지룸 사이즈는 38스퀘어미터입니다. 자, 코지룸 중에서 얼스에 해당합니다. 자, 방번호는 2114호입니다. 자, 문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침대가 보이고요. 사톤 방향의 시내가 보입니다. 자, 우측은 욕실이고요.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트렁크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니바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옷장이 있고요. 자, 다시 이제 침실 공간인데요. 왼쪽에는 고급 TV가 있고요. 책상이 벽면에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책상, 또 선반 이런 게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우주를 상상하게끔 아주 멋진 디자인의 솜씨가 방에서 느껴집니다. 자, 침대를 보겠습니다. 침대 왼쪽에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1인용 의자가 있고요. 그 앞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죠? 자, 여기서 뭐 식사나 뭐 음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카페트 없습니다. 카페트 알러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침대 좌우에는 독서 등이 있고요. 협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는 자, 지금 열어볼까요? 제게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상당히 세련된 룸이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설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호텔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책상이죠. 자, 책상 아주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책상에 또 이렇게 TV를 또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데요. 앞에 플러그인 소켓과 USB 포트가 있어서 컴퓨터 작업하기 좋습니다. 또 여기는 문 구류가 있죠. 스카치 테이프 있고요. 스테플 있고 필기구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엽서하고 메모할 메모지가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저 책상 앞에 보면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으니까 화장대 역할도 겸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여기도 물건 놓기 참 좋네요. 쇼핑한 물건들이요. 방이 아주 멋있습니다. 자, 왼쪽은 욕실이고요. 우측은 옷장입니다. 저 옷장인데 여기 먼저 보죠. 여기가 지금 미니바 파트인데요. 위에 와인잔, 커피 먹기 좋게끔 되어 있죠. 저기 코지룸은 보니까 기본 룸이다 보니까 원두캡슐 커피 머신이 없습니다. 원두캡슐 커피 머신은 컴피룸서부터 있습니다. 컴피룸 기본 룸에는 저거 걸러먹는 건데요. 저 먼저 이게 지금 차와 커피 세트죠. 저 여기 커피는 본 카페 이렇게 걸러먹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역시 원두 커피입니다. 걸러먹는 기구가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본 카페 커피를 걸러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니바인데요. 생수 4개 제공하고요. 주스, 수다 음료, 땅콩 있는데 모두 다 무료입니다. 자, 옷장을 보겠습니다. 옷장. 자, 우측에 보면 위에 다리미가 있고요.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가운 두 벌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손전등이 있고 우산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실내 아트콜레가 있네요. 자, 위에 보면 옷걸이가 있고요.
자, 왼쪽에 욕실입니다. 자, 앞에 거울이 있죠. 그리고 욕조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입니다. 자, 세면대는 한 개고요. 자, 그리고 컵이 있습니다. 자, 대용량 물비누하고요. 핸드워시가 있습니다. 저희는 치약 칫솔 다 제공합니다. 머리에 쓸 것도 다 주고요. 여기 빗도 있고, 그리고 면도기도 있습니다. 헤어 드라이기는 당연히 있고요. 자, 왼쪽에는 이와 같이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 욕조고요. 자, 뒤에 보면 이와 같이 타월이 있고요. 자, 여기는 샤워 부스죠.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 있습니다. 대용량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제공합니다. 자, 우측에는 변기고요. 자, 이렇게 방에 들어온 입구에 긴 거울이 있어서 용모 체크하기 좋습니다. 나갈 때도요. 자, 이제 이방 뷰를 보겠는데요. 코지룸은 기본 룸이죠. 기본 룸이기 때문에 룸피니 파크 방향이 아니고 시티 방향입니다. 여기는 사톤 지역입니다. 지금 밑에 사톤 대로가 가고 있는데요. 자, 사톤 대로 요 방향으로 쭉 가면 사판 탁신입니다. 여기서 택시 타면 10분이면 사판 탁신을 갈수 있습니다. 사판 탁신 선착장 가면은 아시아틱이나 아이콘 시암으로 갈수 있죠. 그 사판 탁신에서는 왕궁 사원과는 투어리스트 보트나 또는 짜프라 익스프레스, 수상 버스 15바, 13바 이러죠. 그거 타고 쉽게 갈수 있습니다. 아시아티크 아이콘 시암 가기 좋죠. 그래서 여기서 길 건너에서요 택시 타고 가시면 10분이면 사판 탁신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LH 뱅크가 보이죠. 거기 왼쪽이 바로 라이프 센터인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작은 쇼핑몰이 있습니다. 식당만 대략 10개 정도 있고요. 미니마트, 커피숍, 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뭐 3, 4박 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식당가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요. 노점상 50여 개가 모여있는 야시장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태국인들이 즐겨 먹는 뭐 무양, 까이양 뭐 이런 것도 먹고요. 그리고 닭튀김, 기타 다양한 간식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즐길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지금 차들이 이렇게 쫙 늘어서 있는데요. 여기로 조금만 한 200m 내려가면 우측에 지금 뭐 저기 은행이 보이죠? 카시콘뱅크, K뱅크. 골로 좀 턴하시면요. 거기 또 식당 갑니다. 그래서 골로 쭉 가시면 또 세븐일레븐도 있고요. 식사, 뭐 음료, 그리고 마사지샵도 있습니다. 네, 마사지샵도 비싸지 않아요. 지금 프로모션 하니까 2시간에 450바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마사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네, 여기 소소피텔 방콕 주변에 꽤갈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끌롱터이 시장, 여기서 택시 타고 가면 10분이면 갑니다. 거기 가서 다양한 과일도 살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여기 앞에 LH 뱅크, 여기 앞에 골목 있죠? 골로 쭉 가면은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여기 길 건너에도. 그래서 거기서도 다양한 음료, 빵, 뭐 샌드위치 등을 구입할 수 있죠. 자, 지금 소 코지룸 38스퀘어미터입니다. 기본 룸이고요. 38스퀘어미터지만 은근히 방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천장이 높아서요. 아주 시원스럽습니다. 자, 소 코지룸 태츠클럽 여행사를 통해서 저렴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태츠클럽은 방콕에 몇안 되는 홀세일러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예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자, 소 코지룸이었습니다.